자, 이제 그 우리 개념편은 다 했으니까 다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유형편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은 유형편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자, 1번 기초 문제 트레이닝 복수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차례로 구하여라, 그죠? 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차례대로 이야기할게요. 실수 부분은 2죠? 그다음에 허수 부분은 3이 되겠죠? 그럼 이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자, 따라들 하세요. 자, 이거는 0이 실수가 있습니다. 0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는 실수 부분이 5고 허수 부분이 0이 되겠죠. 하나하나 빠짐없이 따라서 보세요. 2번. 다음 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라. 실수. 자, 니은 있죠. 그 다음에 미음. 미음. 그 다음에 허수. 기어, 디귿, 리얼, 비읍이 있죠. 자, 순허수, 허수부만 있는 겁니다. 디귿하고 비읍이죠. 디귿, 비읍. 3번, 복수수 상등 조건이에요. 성립하도록 했죠. A-1, 여기 없잖아요, 그죠? 실수 부분이 0입니다. 그래서 A는 1, 그 다음에 B는 4죠. B는 4. A 플러스 2는 4. A는 2. 4 마이너스 B는 3.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B는 1. A 플러스 3은 0이죠. A는 마이너스 3.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2. A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되죠. B 마이너스 4는 2. B는 6. A 플러스 B는 5.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이게 먼저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면은 3a는 3, n은 1. 이따 대입하면 1 플러스 a, 이따 대입합니다. 1 플러스 b는 5, b는 4. 4번, 켈레 복소수를 구하라. 허수 부분의 부호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4 플러스 3y. 자, 이거는 좋습니다. 마이너스 5 적고 플러스 2y니까 마이너스 2y가 되죠. 이는 마이너스 6y. 자, 실수 부분은 0하니까 뭐 관계없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5번. 자,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6 더하기 3, 9 플러스 i. 이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i하고,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곱하기죠. 자, 곱하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하고, 6y 플러스 9. 자, 이러면 마이너스 4i 제곱이지만은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i는 이렇게 해서 13이 되죠. 10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15i.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6y 제곱이지만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11i 플러스 16. 자,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죠. 1-i 분모의 켤레입니다. 이렇게 되고, 1-i 제곱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 자, 2, 그 다음에 이거로 -i, -2i, -3i. 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i 제곱 마이너스 1은 1-3i. 자, 2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되겠죠. 얘는 3 플러스 4, 요거 제곱 되겠죠. 9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25. 25 되고, 9 플러스 6, 4, 24i, 16i 제곱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7 플러스 24i. 25가 되죠.
7번 간단히 하여라. I 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1 되겠네. 요거는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1 되고 1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0이 됩니다. 자, I I는 그대로 둬볼게요. I 플러스 1.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1분의 1 되겠죠?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I분의 1 되겠죠? 플러스 1분의 1될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변형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해도 쉽습니다. 괜히 킬레를 곱해갖고 분모를 실수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0 되죠. 자, 이거는 루트 4i는 2i. 자, 마이너스죠. 루트 18i죠. 루트 18은 마이너스 3 루트 2죠. i. 이렇게 되고. 루트 16분의 1i는 4분의 1i. 자, 이거 마이너스 루트 25분의 9i는 마이너스 5분의 3i. 계산하여라 이랬죠, 그죠? 이거는 그냥 안에 거 합치시죠. 마이너스 18. 18라이니까 3 루트 2i. 자, 이거는 조심합니다. 합치지는데 마이너스를 빼내고, 그죠? 이렇게 두개 곱해야 되죠. 16.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좀 하기 싫다 이러면은 잠시만요. 교과가 조금 틀리셨죠?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8로 개정된대, 그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이죠. 자, 이제 마이너스를 빼내고 두개 음수일 때는, 그죠? 36.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아, 이거는 전에 거, 이번에 또 바뀐 거. 그 다음 거랑 똑같죠, 그죠? 자, 이런 분모가 음수죠. 분자는 양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빼내고 합치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루트 15, 2분의 1, 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자, 좀더 고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 만약 이렇게 하기 싫으면 참 위에 것도 이렇게 하면 되죠. 루트 2i, 루트 8i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루트 16 되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지금 1 고친 거죠, 또 이것도 1 고친 거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4 해도 되고, 지금 요거는 이렇게 갖고 가고, 요것도 루트 2i, 루트 18i 이렇게 하셔도 된다. 루트 36이잖아요, 6.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2, 루트 4i.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i 해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되니까 2분의 루트 2i.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냥 음수일 경우는 그냥 바로 그냥 합치십니다. 그냥 9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1번 a 플러스 bi 옳은 것 실수 부분은 a, 허수 부분은 b죠. 틀렸습니다. 니은 a는 0이면 bi가 남는데, 여기에서 b가 0이 되면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실수가 되잖아요. 이때는 실수 틀렸죠. b는 0이면 실수이다. b는 0이면 a만 남잖아요, 그죠? 이건 실수 맞잖아요. d였습니다. 다음 복소수 중 실수 개수를 A, 순허수 개수를 B, 순허수가 아닌 허수 개수. 자, 실수 개수 문제 해봅시다. 실수에 해당되는 거. 실수. 여기 있죠. 2-3루트 5.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자, 실수 개수 3이 되죠. 그 다음에 B. B는 순허수죠. 순허수면은 마이너스 7i,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5i.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되죠. C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죠.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i,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세개 됩니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4가 되죠. 그래서 답 3번이 됩니다.
정탐 중 옳지 않은 것은 좀 정호수를 갖다가 이거 순수만 좀 비슷하게 바꿔놨더라고요. 자, 이거 1이 됐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거 7i 맞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맞습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그다음에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2i 맞습니다. 제곱하면은 4i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i 플러스 9는 5 마이너스 12i 맞죠? 그 다음에 2, 3은 6 마이너스 9 플러스 2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3i 제곱 플러스 3은 9 마이너스 7i 맞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7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인데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분자 좀 이런 식으로 해줘야 좀 쉽잖아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i 2가 되죠. 2분의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i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6i 플러스 i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i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i.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5번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거는 요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6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12가 되네. i 제곱이 있으니까. 자, 이래 되고. 자, 이건 이렇게 곱해지니까 저 제곱되죠.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3i의 제곱 플러스 전 루트 6 플러스 2 루트 3i의 제곱. 뭐, 증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6 되고 마이너스 4 루트 18, 3루트 2i, 그 다음에 4, 3, 12, 마이너스 12, 1 되고, 그 다음 요것도 증기하면은, 6, 플러스 4, 18이니까 3루트 2i, 그 다음에 4, 3, 12, 이거는 마이너스 12,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분모에 18, 되고, 자, 12,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죠? 사라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2 하나 남고, 그죠? 자, 이건 또 사라지죠? 그 다음에 18. 6, 3, 18. 마이너스 3분의 2. 답 2분이 됩니다. 그죠? 자, 5번. 계산하면 이죠? 1. 3i 마이너스 i. 플러스 2i. 마이너스 3i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자, 이거는 여기다가 1 플러스 i. 1 플러스 i. 해주면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i 제곱 2분의 1. 3i i. 4i. 3i 제곱 마이너스 3. 4 플러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4i. 2는? 자, 요거 그냥 따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되죠. 4하고 마이너스 1하면 3. 2i, 2i. 플러스 4i. 자,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자, 이렇게 됐죠, 그죠? 1 플러스 i, 2 마이너스 3i. 자, 두개 곱하죠? 그 다음에 더하기. 두개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개 더하죠, 그죠? 그 다음에 i로 붙이네. 이런 식이죠. 2, 2i.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i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2i. i. 이 되죠. 는5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플러스 3i, 플러스 2. 이 되죠, 이거는. 그러면 7 플러스 2i. 자, 7번. 자, 실수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이랬죠. 그죠? 일단은 전개를 해봅시다. i a 제곱 마이너스 2a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i는 a 제곱 i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은 플러스 2a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8i 는 자, 이거는 i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9 i 되고, 그 다음 플러스 2a 되죠.
자, 실수가 되려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0돼줘야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9는 0,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양수 l이었죠, 그죠? 그래서 a는 3이 되죠. 왜냐하면 양수 l이었습니다. 자, 8번. 복소수가 순호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a, 알파, 알파죠. 그때 z 값을. 자, 지금 i 값도 모읍시다. i가 있는 거는 요거 있죠. a.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인데, 순호수가 된다는 말은, 이거 0 되면 안 되죠. a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요거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0 되죠. a는 3이 돼야 되죠. 자, 그때 a 값이 이거 알파라서니까 이때 알파 되죠. 그때 z 값이니까 a가 3이 되면 되니까 2다 대입하면 되죠. 3을 넣으면은 2i. 그 다음에 됐죠. 2i 됐잖아요, 그죠? 그때 z의 값을 베타라고 한다. 이걸 베타랬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랬죠. 알파는 3이잖아요. 베타 제곱은 4i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9번. 자, 이거 제곱을 했는데도 0보다 작다. 이 말은 z가 순우수란 말이죠. 순우수가 됐을 때 ai를 가정하면은 제곱하면은 그죠?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거 a가 0이 아닙니다. 짤이 되죠. 그래서 z 제곱이란 말은 순호수라는 말입니다. 순호수. 자, 그러면은 자, i끼리 모읍시다. 그러면은 x 제곱 요거 2ix 그러면 2x 그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3 i 됐죠. 그다음에 x 제곱 그다음에 4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순호수가 된다는 말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안 되고, 그럼 x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고, end입니다. x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순호수가 되는 거, 이거는 0이 돼야 됐죠. 그죠? 이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이 되는데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죠? 됐죠? 근데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이거는 별표 하나 하십시오. 10번. 복소수 z는 a 플러스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실수 abc에 대하여 이랬죠, 그죠? 자, 1 플러스 i 플러스 z 제곱은 실수이다. 자, 가에서 보게 되면은, z를 대입하게 되면은, 1 플러스 i, 그 다음에 a 플러스 bi죠. 의 제곱이랬어요. 일단은 여기놓고 1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bi에, 자, 제곱이 실수가 된다는 말은, 실수가 되면, 이거는 뭐가 될것 같아요? 그냥 실수만 있던가, 그죠? 그죠? 첫 번째 경우는 1 플러스 b가 0이 돼버리면 b가 마이너스 1 되면은 실수만 남잖아요, 그죠? 그럼 1 플러스 a 제곱이 되어 실수가 되죠. 두 번째는 순호수가 돼도 되잖아요. 순호수가 된다는 말은 1 플러스 a는 0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면은 1 플러스 b i의 제곱이 되어서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어서 이두 가지 경우가 실수가 되잖아요. 실수가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은 z제곱은 이래놨죠, 그죠? z제곱이란 말은 a 플러스 bi의 제곱은 c 플러스 4i란 말이고, 자, 이건 a제곱 플러스 2abi 마이너스 b제곱은 c 플러스 4i가 되죠. 자, 일단 이래놓고 a제곱 마이너스, 이까지 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가 되고, 2ab는 4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ab는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10번에 1번 같은 경우 요거. 자, 이때는 B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B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실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B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해봅시다. 첫 번째, B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되면은 이게 대별화 되면은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7 했잖아요, 그죠? 그럼 A제곱, 이것도 되면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되면 4, B제곱 마이너스 1은 C는 3이 됩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경우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죠, 그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면 B는 A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4, 1이 되죠. 는, 마이너스 3은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좀,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 B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모두 구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참, 이거 이번 경우에는 참 여기서는 뭐 하나 빠뜨린 게 있죠. 요거는 B가, 그죠? 이거 0 되면 안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좀 첨부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11번. 자, 복수수 상등 조건이죠? 그 다음 실수 XY 해놨는데, 자, I에 관련된 거, 요거 EX 있죠? 그 다음 여기 Y 있죠? 그러면 I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Y는 1 플러스 3i. 자, 그러면 EX 플러스 Y는 3이죠. 3.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1. 마이너스라게 되면 X는 2. X는 2면 2다. 2 플러스 Y는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4고 1이고 5가 되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12번. 만족시키는 xy. 자, 이거 동그라미 됐죠? 4-i 제곱. 5가 되죠? 그럼 x 2-i 곱해주고, y에다가는 2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4i 내려놨죠? 그러면 이제 모읍시다. 마이너스 x, 그죠? i. 그럼 이거 플러스 y. i 되고,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2y죠. 2y. 5는 이쪽으로 곱해줍시다. 20y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20이 되면 되고, ex 플러스 2y는 0로 하면 되죠. 자, 이거는 x 플러스 y는 0로 하면 되죠.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더하면은, 2y는 20. y는 10, y는 10이면은 마이너스 x는 10, x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x 더하기 2y를 했죠. x 더하기 x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2y를 10을 하면 20이 되죠. 20은 10이 됩니다. 자, 13번. 1 마이너스 2i. 자, 이건 1 플러스 2i가 되죠. 또 실수 복수로 모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거 y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 자, 이렇게 i 딱 해놓고 그럼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2 있죠. 마이너스 2를 하고 나면 1 플러스 2i가 되죠. 자, 그럼 이거, 요거, y제곱 마이너스 3, 3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이렇게 순수 y로 내림차순을 한 다음에, 이거는 2가 되죠.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 y 마이너스 4, y 플러스 1은 0. 그럼 y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그럼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겠죠.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같이 뗄수 없는 것은, 자, 요거 4문제 봅시다. y가 3이면 16이죠. 16 플러스 x가 마이너스 3이면 9죠. 25가 되죠. 그 다음에 16 더하기 요 1로 하면 1, 17, 17, 25다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엔 이제 y가 마이너스 1이면 1 더하기 요거 하면 9, 10, 1 더하기 요거 1 하면 2다 되죠? 안 되는 거는 3번이 안 되네요. 자, 14번. 등식은 만족하는 시키는 유리수 A, B, C에 대하여 이랬죠, 그죠? 자, 유리수니까 요것도 뭐, I나 I끼리 모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2 B. 그 다음에 루트 2 C. C. 아, 이제 CI죠, C죠. C죠. 자, 요렇게 I 해놓고 그 다음에 루트 2A, 그 다음에 요거 B, 그 다음에 이거 루트 2C, C는 2 루트 2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0 돼야 되네. I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3A 마이너스 2 루트 2 B 더하기 C는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거는 루트 2A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2C는 2루트 2가 돼야 되죠. 자, 그런데 ABC가 유리수를 했잖아요, 그죠? 유리수. 유리수를 했으니까 이거 무리수 상동 조건을 또 적용시켜야 되네, 이거는 또. 그래서 별표 두 개, 그죠? 무리수 상동 조건. 자, 이거 유리수니까, 자, 요거 3A 플러스 C 하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루트 2 b는 0이 되잖아요. 여기서 3a 더하기 c는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0 돼야 되니까 b는 0이네. b는 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할수 있겠죠. a 플러스 c가 2가 되면 되잖아요. 2 됐죠? b는 당연히 0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 빼면 되겠죠. 빼게 되면은 3a에서 a를 뺄게요. 그럼 2a,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c는 3 됐죠. 그럼 a제곱은 1, a제곱 1이죠. b제곱 0, c제곱 9는 10이 됩니다. 자, 15번. 자, 요거는 인수분해 문제죠. 자, 변형합니다. x4제곱 플러스 y4제곱 저거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x제곱 y제곱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적어주시고 는, 자, x제곱 y제곱 요거 있죠. 더하기 이거 요것도 x 플러스 y에 제곱에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그럼 x 플러스 y하고 xy를 구하란 말이죠, 그죠? 자, x 플러스 y를 하게 되면은 2루트 3이죠. 3이 되고 xy는 3 플러스 2가 되죠. 5가 됩니다. 대입만 하면 되죠, 그죠? x 플러스 y 대신에 2루트 3, 그럼 4, 3,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 이렇게 제곱이 되고, x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5는, 요거 4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자, 16번. 자, 요것도 변형하면 되죠, 요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이렇게 되네요. 자, A 플러스 B,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은 두개 더하면은 이거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죠? 2분의 2니까 1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B 두개 곱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하죠. 1 플러스 3이 되어서 이것도 1 되네. 1 됩니다. 그러면은 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죠? 2분이 되죠. 자, 17번. 자, 이거는 실수해 봅시다. 켤레를 해 봅시다. 실수로. 그다음 분모를 이렇게. 해서 분모는 1 i 제곱 2분의 그다음에 3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i i 제곱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이거 2 되니까 2분의 2니까 1 마이너스 2i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재밌는 문제죠. 지금 x는 1 마이너스 2i잖아요. 그 일일이 대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1을 갖다가 자변을 넘기면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i가 되죠. 이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비슷한 게 나옵니까? 왜냐면 요거 x제곱을 묶어볼게요. x로 묶으면 되겠네. 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게 튀어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되잖아요. 아, 5까지 해도 되겠다. 5까지는 안 되고, x가 안 되니까. 자, 6까지만 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보이죠?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 대신에,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6x 플러스 5가 되고, 는 x 플러스 5가 되잖아요. x는 또 요거 1 마이너스 2i잖아요.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i 플러스 5이 되고, 그러면 6 마이너스 2하게 되겠죠. 그래서 5분이 됩니다. 자, 이거 별표 두개 정도 하셔야 되겠죠. 17번. 자, 18번. 0이 아닌 복수수입니다. z는 z바네. 자, z하고 z바가 된다는 말은 a 플러스 bi를 뒀을 때 이거랑 a 마이너스 bi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실수부만 이렇게 있고, 그죠? 허수분이 없어야 되겠네. B가 0이 되는 꼴이 돼야 되네. 됐습니까? B가 0이 돼야 돼. B 부분이. 그리고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Z는, 저거를, 모아봅시다. Z는, 허수 부분 A 마이너스 1 되겠죠. I. 그죠? 그 다음에 실수 부분. a고 마이너스 3a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a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일단 1이 돼야 되죠. 저거에서. 자, 그다음 이거 z만의 z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z는 마이너스 z바죠. 이거 a 플러스 bi로 두게 되면은 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면은 요 같죠? 같고 a가 0 돼야 되겠죠. 그죠? a가 0 되고 되면은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자, 0이 아닌 복수수니까 순우수가 되고 그죠? b가 0이 되면 안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거. 그죠? 다른 말로 하면 z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 소리겠죠. 그죠? 됐죠? 이리 되면은 순호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a는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맞죠? n 1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a는 일단은 2가 되죠. 요거가 관계없죠. 그죠? n은 2가 되고 이것이 얼마라고? 이게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는 알파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1 더하기 2는 그래서 3이 됩니다. 19번 서로 다른 두 복수수 알파 베타와 그 켤레 복수 알파바 베타바가 있죠.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알파를 갖다가 우리 보통 이렇게 두면 되겠죠. A 플러스 BR을 둡시다. 베타는 C 플러스 DI. 그러면 알파 베타는 0이면 이제 알파는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자 물론 ABCD 실수입니다. 또 전화해 또 ABCD 실수. 자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죠. 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면은 A는 0이고 B는 0이 돼야 되죠. 알파는 0이죠. 맞습니다. 기억. 니은 베타분의 1 베타분의 1 베타는 C 플러스 DI 분의 1 플러스 C 마이너스 DI 분의 1 이래죠. 이거 양변 그 통분하면 이렇게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이 되고 C 마이너스 DI 플러스 C 플러스 DI 이렇게 되죠. 자, 실수 되죠? 실수. 이것도 맞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모두 실수이면 이래놨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해봅시다. A 플러스 BI 플러스 C 플러스 DI가 실수가 되려면은 일단 봅시다.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 실수가 된다는 말은 B 플러스 D는 0이 되어서 B는 마이너스 D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A 플러스 BI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I에 I를 곱해줬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A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DI에 I를 곱해주면 1이 되고 그럼 A 마이너스 C I 그 다음에 I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D D죠 그 다음에 이게 실수이면이죠 실수면은 A 마이너스 C가 제로 돼야 되죠 그죠? 그럼 A는 C가 되네 그러면 알파는 뭐가 됩니까? 알파는 A 플러스 B I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베타반은 C-DI인데, A가 C죠? C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D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DI. 두개 같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옳습니다. 20번, 0이 아닌 복수수 Z에 대하여 Z반은 Z의 켈리 복수수일 때 실수가 아닌 것. 자. 이거 보게 되면 Z 플러스 Z 바 형태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I라 두게 되면은 A 마이너스 BI가 되어서 자 실수가 되죠. 그다음에 Z Z 바두개 이런 형태 곱해. 그럼 켈레 복수수끼리의 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돼서 자이두 개는 켈레 복수수와의 합과 켈레 복수 이 곱을 하게 이 곱을 하게 되면 둘다 뭐가 됩니까? 실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네. 자, 1번. 1번은 Z 플러스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2Z Z 바잖아요. 자, 이거 실수죠. 실수. 요것도 실수가 되죠. 그럼 실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실수해도 요거는 실수가 되잖아요. 실수가 됩니다. 2번. 저는 Z 플러스 Z 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3, Z, Z바, Z 플러스 Z바,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실수되죠? 그죠? 이것도 실수되죠? 실수되죠? 다 실수죠? 실수를 우리 R이라 할까? R 됩니다. 그죠? 3번 1이 되겠죠. Z 플러스 1, 플러스 Z바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Z 플러스 1, 마이너스 Z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뭡니까? 실수죠? 지금 이거. 자, 그런데 요거 보게 되면은, 자, Z-Z-Bar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하나 해봐야 되네. Z-Z-Bar은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자, Z-Bar가 A 마이너스 BI잖아요. 플러스 BI가 되어서
EBI. 뭐가 됩니까? 이때는 요거는 순호수가 되죠, 그죠? 물론 또는 B가 0이면 0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0 또는 순호수가 됐네,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0일 때는 실수가 돼. 즉, 이게 0일 때는 이게 결과가 실수가 됩니다. 근데, 순호수가 됐을 때는, 순호수. 실수에다가, 이게 실수잖아요, 이거는, 그죠? 실수에다가 순호수를 곱해보세요. 뭐가 되는지. 순호수가 될 거잖아요, 이때는. 그죠? 0 또는 순호수가 될 거라. 물론 이 부분이 Z바가 0이 되면 0이 되겠지만은, 그죠? 아닐 경우에, 그죠? 아닐 경우에는 순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번은 실수가 아닐 경우도 발생하죠. 이 경우죠. 그래서 3번이네, 그죠? 아닌 것은 3번은 안 됩니다. 그죠? 자, 4번 가봅시다. 4번은 EZZ바, 그다음에 Z바, 그다음에 요거 EZ 마이너스 Z는 EZZ바, 그다음에 플러스 Z바, 요거 Z죠? Z. 자, 실수죠? 그죠? R. 됩니다. 그죠? 자, 5번. 5번은, 자, 이거는 Z제곱 플러스 Z바 더하기 1이잖아요? 잘 보세요. 저 Z제곱하고 Z바하고 플러스 1한 다음에, 요렇게 하는 거 똑같습니까? 이거. 그렇게 변형을 해줬어. 아니, 더하기고. 됐습니까? 자, 그럼 크게 보게 되면은 요거와 요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켤레 관계죠. 복수수 맞죠? 그 더하기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실수가 되죠. 아, 이거 5번 실수됩니다. 그래서 이건 별표 3개 정도 하셔야 되죠. 요거 5번 중요하네, 그죠? 됩니다. 켤레 관계입니다, 2개. 그래서 켤레 관계 2개 더하기는 실수가 되잖아요, 그죠? 실수 형태가. 그래서 일단은 아닌 것은 3번입니다. 21번. 이거 많이 본 거죠? 자, 이거 인수분해. 알파로 먼저 묶읍시다. 알파.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그 다음에 요거는 베타로 묶으면은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렇게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렇게 되고. 이것은 또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서 베타를 구하게 되면은 3 플러스 i 플러스 1 마이너스 3i 되죠. 그럼 이거는 4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반은 4 플러스 2i가 되죠. 그럼 이거는 4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4 플러스 2i 이렇게 됩니다. 그럼 16 플러스 4는 20이 되죠. 5번이 됩니다. 22번. 두 복소수 Z1, Z2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 값은 이래놨죠, 그죠? 일단, Z1,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Z1 마이너스 Z2의 바는 2 플러스 5i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알수 있는 게 뭐죠? Z1 마이너스 Z2는 얼마란 말이죠? 이거 켤레 관계 2 마이너스 5i란 말할 수 있네. 자, 이것도 봅시다. 요거는 Z1, Z2의 곱하기가 6 마이너스 3i란 말은 Z1, Z2는 6 플러스 3i란 말이죠. 자, 그다음 제게 이거 전개를 해봅시다. Z1, Z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해놓고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다 플러스 1을 합시다. 이거 하면 2z1.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z2 짜리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z1, z2가 6 플러스 3i고 플러스 2를 곱해주고 2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6하고 이건 2 플러스 3i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4 마이너스 10i
그러면 6 마이너스 7i 되죠. 자, 23번. z는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플러스 1이고, 이렇게 지금 킬레하고 이렇게 짝지졌죠, 그죠? 이렇게 킬레. z 물었잖아요. 저기 z발을 하게 되면은, z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쉬웠잖아요, 그죠? 이게. 예를 들면은. 요거죠. 자, 이걸 하게 되면은, 이건 이렇게 되죠. 여기 붙이고, 그 다음에 분모에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값을 구해냈죠, 그죠? 그러면 z 반은 원래 z 있는 알파 더하기 1 나누기 알파 마이너스 1 요거 하고, 그 다음 이거 알파 바 플러스 1 알파 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곱셈하면 되잖아요, 그죠? 분자 먼저 합시다. 알파 알파 바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거 이제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2분의 3, 그죠? 요거는 2분의 3. 그 다음에 요거는 1. 되고, 여기도 2분의 3. 자, 요거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2분의 3분의, 자, 2니까 2분의 4, 2분의 7은 3분의 7이 되네, 그죠? 2분이 됩니다. 24번. Z바에 대해 등식이 성립할 때, 복수수 Z는? 하고 물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는 Z는 이렇게 두죠. Z는 A 플러스 BI라 두고, 그럼 Z바 하면은 A 마이너스 BI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i, Z 대신에 A 플러스 BI 플러스 2 마이너스 i, Z바 하면은 A 마이너스 BI는 4i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합시다. 4ai 마이너스 4b 플러스 요거 2a 마이너스 2bi 2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ai 플러스 bi 제곱인데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는 4i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제 i 길이 묶으셔야지. 이렇게 묶읍시다. 요거 일단은 3ai 그죠? 그럼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i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는 5b 그 다음에 플러스 2a는 4i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4, 이게 4가 되면 되죠? 이거 접시다. 3a 마이너스 2b는 4. 요거는 2a 문제 접시다. 2a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1.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고 여기는 곱하기 3을 합시다. 그러면 6a 마이너스 4b는 8, 6a 마이너스 15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15, 11b는 11, b는 1이 되죠. b는 1이 되고 이 b를 갖다가 2에다 대입합시다. 3a 마이너스 2는 4, 3a는 6, a는 2가 되죠. 복수수 z를 물었잖아요, 그죠? z는 a 플러스 bi, 2 플러스 i, 2분이 됩니다. 자, 25번. 복수수 z와 켈레 복수수 z바에 대해 등식이 성립할 때 z 플러스 z바 이래줘요. z를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그러면 Z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되잖아요, 그죠? 자, AB는 물론 실수입니다. 자, 성립할 때니까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1 플러스 2i
Z바는 A-BI 플러스 3 4-Z 대신에 A 플러스 BR 그 다음에 I 이렇게 되죠. 는 0 또 증개하죠. A-BI 그럼 이거는 플러스 2AI 마이너스 2BI 제곱이니까 플러스 2B 플러스 3 4-AI B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플러스 B가 되겠네. 는 0 또 뭐 I끼리 묶어야죠. 그죠? 요거 마이너스 B 그 다음 2A 마이너스 3A 그럼 마이너스 A I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2B 2B 그 다음에 요거 12 플러스 3B 3B는 0. 좀 이거 연결되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는 0. 그러면 A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A 플러스 5, B 플러스 12는 제로죠. 자, A는 마이너스 B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여해서 마이너스 B 더하기 5B 더하기 12는 제로. 4B는 마이너스 12. B는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3이면 A는 3 되죠. 자, 그리고 Z 플러스 Z 바잖아요. 그죠? 이거는 A 플러스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가 되니까 2A네요. 그죠? A가 3이죠. 3이니까 6.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또 이거 뭐 Z 이렇게 하면 되겠죠. Z는 A 플러스 BI. 그럼 Z바는 A 마이너스 BI. 자리 두고, 물론 A, B는 실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자, 하고 Z 대신에 A 플러스 BI 하고 그 I를 곱한 거, 그죠? 그럼 AI 마이너스 B가 되죠. 이것이 A 플러스 BI 그다음 E 플러스 I 됩니다. 그러면 이제 I끼리 또 자, 요 이번에는 이제 실수분 문제 합시다. A 마이너스 B 적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I 이렇게 되죠. 여기도 A 플러스 1 실수부 허수부 4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난 다음에 요거 바를 하게 되면은 킬러는 A-B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A 플러스 BI는 A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BI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A-B는 A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은 b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요거 4 플러스 b b는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더하기 1 되고 빼기니까 3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a는 2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z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죠. z 봐죠. 바는 Z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Z바는 마이너스 2 플러스 I 그러니까 4 플러스 1은 5가 됩니다. 자, 5번이 되겠네요. 27번 자 이것도 Z는 A 플러스 BI AB 실수 자리 두게 되면은 Z 플러스 Z바는 4로 했죠. 그러면 A 플러스 BI 플러스 A 마이너스 BI는 4. EA는 4. 그럼 A는 2가 되네요. 그죠? 자, 두 개 곱한 거.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는 5죠.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5가 되고, A는 2니까 4 더하기 B 제곱은 5가 됩니다. B 제곱은 1이 되고,
자, 이것은 이제 B를 구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B제곱 1이고 A는 2인데, 자, A는 2를 이렇게 보면 Z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 BI가 되죠. 자, 이걸 2를 이렇게 한번 넘겨볼게요. 좌변으로. Z 마이너스 2는 BI. 자, 이거 제곱해볼게요. 제곱하면은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는 마이너스 B제곱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거 보면은 4z 마이너스 z 제곱인데, 자, 요것도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4z를 먼저 앞세우고 마이너스 z 제곱으로 이거 할수 있죠. 마이너스 4는 b제곱이 됩니다. 4z 마이너스 z 제곱은 b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b제곱은 1일 때, 그죠? 1이잖아요, 그죠? 1 플러스 4는 그래서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구해줘야 돼요, 이거. B제곱은 1이라 그랬는데, 그죠? 그러면 이거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하나는 그러면은, Z는 2 플러스 I가 하나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Z는 2 마이너스 I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4z 마이너스 z제곱은 4z. z는 2 플러스 i.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제곱. 2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8 플러스 4i. 그 다음에 요거는 4 플러스 4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러면은 4i는 일단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거 3하고 이거 5가 됩니다. 자, Z는 2 마이너스 I일 때 되죠? 되겠죠? 그러면 4, 2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의 제곱은 8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3 마이너스 3, 그래, 5.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이거 특이한, 어업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근장을 해갖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갖고 풀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문제인데, 뭐 업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빨리 계산하면 나옵니다. 28번. 자, 이걸 간단히 하면 이랬죠. 자, 이거 좀 세기 편한 걸로 합시다. 왜냐면 이름 빼놓고 이렇게, 그죠? 여기서 쫙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갈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i 세제곱 다음에는 마이너스 i, 플러스 i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i 4제곱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5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i의 6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7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묶음이 보면은, 보통 보면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돼야 되네. 그죠? 만 i의 5제곱 플러스 i의 6제곱 마이너스 i의 7제곱 플러스 i의 8제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요 100개니까 여기까지 100개잖아요. 그죠? 4개씩 하면은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이 4개 먼저 해볼게요. 4개를 하게 되면 일단 요거는 플러스로 고칩시다. 자, 4개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분모색이 4개. 자, 마이너스 i죠, 어차피. 그 다음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잖아요. 그럼 플러스 i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i씩, 이거 어차피 보면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i씩 딱한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와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더하기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거. 마이너스 i의 5제곱은, 자, 마이너스 i의 5제곱, 4제곱이 1이잖아요. 그죠? 그죠?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i 되죠? 그 다음 거는 플러스 i 제곱 되죠? 마이너스 i 3제곱 되고, 플러스 i 4제곱 되죠? 자, 보세요. 같은지 안 같은지, 요거랑. 요거랑 지금, 같죠? 같죠? 요거를 i 제곱으로 고치면 이거는,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i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1 되잖아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1 똑같잖아요. 봐요.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게 어디까지 뭐 이거 이까지 다 가는 거지 뭐. 요것도 이제 이거는 하여튼 이렇게 될 거라. 이것도 똑같을 거라. 아시겠죠? 그럼 이걸 일단 계산해 보면은 어찌 됩니까 이거? 0이 돼버려요. 0. 0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0되고 그럼 이 값은 총 이거는 몇 그룹입니까? 이러면 25 묶음에 곱하기 0밖에 됩니까? 이건. 그죠? 0이죠? 그래서 이거는 1이 되겠죠. 28번은. 자, 29번. 29번은 2, 4, 6, 8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일단 2로 묶읍시다. 보기 편하게. 2로 묶으면은 i 플러스 2i 제곱 더하기 3i 3제곱 더하기 8i 4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4지 4, 4죠. 자, 그 다음에 5i 5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통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냥 6i의 6제곱 7i의 7제곱 그 다음에 8i의 8제곱 그걸 쭉 갖고 50i에 쭉 가서 아니 이거는 묶음 아니죠. 자, 맨 마지막 50i에 50제곱 될 거잖아요. 1이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보게 되면은 2 하게 되면 자 i죠. i 제곱하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 2 되죠. 마이너스 i가 되니까 3i 되고 플러스 4 이런 꼴로 되겠죠. 지금 이게 자 요것도 봅시다. 요것도 보게 되면은 i 4제곱은 1이니까 i 될 거고 5i 될 거래. 그럼 5i 그대로 줬고 그럼 이거 i 제곱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되겠죠. 요 i 3제곱 될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7i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자 이것도 좀 보세요. 네 개 단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 마이너스 이거 2 마이너스 2i죠. 2 마이너스 2i죠. 자, 파란 것도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i 플러스 2죠. 이것도 2 마이너스 2i. 아, 이렇게 네 개 단위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맞죠? 네 개 단위로 하게 되면은 총 몇 개까지? 어디까지? 자, 여기 하나 적어 놓읍시다. 49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8i에 48이죠. 됐죠? 자, 이 구름이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가겠죠? 몇 개? 몇 개? 4묶음이 48이가 12묶음 되겠죠? 맞습니까? 자, 플러스 쭉 가갖고, 이게, 결국 여기도 2-2i가 될 거라. 됐죠? 요까지입니다. 그럼 요 몇 묶음? 요 꾸르미가 이게, 하나, 둘, 요게, 4로 하니까 12개. 12 묶음 되겠죠? 맞죠?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 남은 거가 뭐 됩니까? 49i에 49하고, 50에 i에 50이 남잖아요. 됐습니까? 자, 는 2 가로 열고 자, 2가 그러면 12개니까 24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12개가 마이너스 24i 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49,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저거는 틀림없이 앞에 게 어떻게 됩니까? 앞에가 i 49는 뭐가 되죠? 그냥 i가 되겠죠? 그죠? i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49i가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 거는 뭐 되죠? 그 다음 거는 i제곱이 마이너스 1 될 거라. 그죠? 마이너스 1 되고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48까지 4로 나눠뜨리고 i제곱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50이 될 거라. 이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2 24하고
마이너스 50하고 하면 마이너스 26.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5i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2 더하기 50i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a 플러스 bi. bi니까 a는 마이너스 52, b는 50이죠.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a 마이너스 b니까 a 마이너스 b 하면은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50은 마이너스 10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0번. 다음 중 n이 자연수일 때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랬죠, 그죠? 자, 만약 n1이면은 n이 1이면은 i1 플러스 i분의 1 요까지 한다 소리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또 이렇게 ii 해주면은 1 마이너스 i가 되죠. 되죠? 이거 됩니다. 그죠? 그 다음 n은 2. 2를 하게 되면 1 플러스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까지 하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까지가 지금 1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i 되죠. 마이너스 i도 됩니다. 그럼 n은 3. n은 3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이까지 더한 게 얼마죠? 이까지 한 게 마이너스 i잖아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i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i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i는 0 돼요. 0 됩니다. 그러니까 n은 4. 4를 하게 되면 1 플러스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3제곱 더하기 1 i 4제곱분의 1까지 되는 겁니다. 자, 이까지 0잖아요. 그죠? 더하기 요거 얼마입니까? 1이죠? 2. 이건 1 되죠? 1도 됩니다. 자, 안 되는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31번. FN은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52야의 자연수죠. 일단 N은 1. 1이면은 F1은 I의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1이 되죠. 그죠? I죠. I. 그러면 이거는 0이 됩니다. 그죠? N은 2일 때. 그럼 F2는 I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지금 이거 마이너스 2 됐습니다. n은 2일 때, 그죠? 됐잖아요. n은 3일 때. 3을 하게 되면은 i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로 t 나오고, 그죠? 이거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 되죠. 그럼 이거는 0이 됩니다. n은 4일 때 4는 i의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i의 4제곱이죠. 그럼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아직 정확한 규칙이 안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n은 5일 때 f5는 i의 5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5제곱. 자, 이거는 i나,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i의 1제곱과 똑같죠, 그죠? i, 마이너스 i의 4제곱도 1이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럼 이거 0이 되버리죠. 그 다음 n은 6일 때. 6이면 f6은 i의 6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6제곱은 i의 제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2. 드디어 나왔습니다. 뭡니까? n은 6일 때, 그죠? 2 딱 돼, 마이너스 2 요거. 참.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2, 4, 이런 식으로 가네. 자, 그럼 이거는 2, 6, 또 4, 그럼 10, 그럼 14, 18,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1위 쭉 가는데 보게 되면은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4의 배수로 하면 4.
8, 그 다음에 12, 그죠? 이렇게 쭉갈 거잖아요, 그죠? 요거 16보다 아래. 그러면은 여기가 48, 두 칸 아래잖아요, 그죠? 두 칸 아래면은, 그죠? 46 될 거고. 자, 또 하나 더 있죠? 왜냐면 이거 52가 있는데, 52에 두 칸 아래는 50도 된다. 이거 어차피 4관계 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개수는 뭐로 세는 게 편해요? 요걸로 세는 게 편하죠, 이거. 여기서 똑같잖아요, 그죠? 52, 그 4, 8, 12, 이걸 개수 세면 더 편하겠죠, 그죠? 그럼 4, 1은 4, 4, 3, 12.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4의 배수로 개수 세면 13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3개가 됩니다. 자, 32번. 자, 요걸 1 플러스 i에 제곱을 해보세요. 그럼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되고, 2i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2i에 15제곱 해주면 되고, 자, 1 마이너스 요거는 1 마이너스 i에 제곱을 해야 되면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 하게 되고, 마이너스 2i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i에 15제곱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는, 자, i에 15제곱도 해줘야 되겠죠. i에 15제곱은 i에 4제곱에 그죠? 3제곱 한 다음에 12, i에 3제곱 되죠? 그럼 이거 1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i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i 됩니다. 그럼 2에 1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i가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2에 1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i가 되겠네. 는, 자, 이거는 마이너스로 바깥에 나옵니다. 2에 15에, 자, 이거 마이너스 i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t 나올 거잖아요. 그죠? 요거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2에 15제곱 이 i, 이 되겠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 0이네? 0 됩니다. 33번.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자, 요거 고쳐야 되겠죠? 분모에 1 플러스 i. 그럼 이거는 제곱이 될 거고, 그럼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 되죠? 2이 될 겁니다. 바로 i가 되어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fn이란 말은 i의 n 제곱을 말하네. 그러면은 이제 1 플러스 F1이란 말은 i의 1제곱, 2란 말은 i의 제곱, i의 3제곱, i의 4제곱, i의 5제곱, i의 6제곱, i의 7제곱, i의 8제곱까지 보통 하랬죠, 그죠? i의 96이 되는데, 지금 1 플러스, 요거 보게 되면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 보세요. 요거 i의 4제곱으로 묶어 볼게요. 4제곱으로 묶으면은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3제곱 i 4제곱 아, 이래 되죠. 자, 같죠? 요거랑 같고, 그럼 요거 되겠네요. 요것도. 아, 요렇게 4개, 그죠? 4개 묶음으로 딱 떨어져, 이거. 4개 묶음으로죠? 49, 96이니까 4, 2, 8, 4, 46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96개는 4개 단위로 24 곱하기 4가 되죠. 24 묶음이 되겠네. 그리고 이거 값은 0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또 0이라. 0이라 여기까지. 남은 건 1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1. 그래서 또 4번이 돼. 34번. n이 자연수일 때. 저 요거는 제곱 문제 해봅시다. 루트 2, 1 플러스 i의 제곱은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1 되고, i 되죠? 그럼 이거는 i의 n제곱 되고, 1 마이너스 i 루트 2의 요거 제곱은 2,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분의 1이 되고, i 하게 되면은 플러스 i 이 되네. 이것도 i 되네? 그럼 이거 마이너스 이거 i의 n제곱 되네. 그럼 이거 뭡니까? 0 되네. 3번입니다. 35번. 복수수 Z와 그 킬레 복수수 Z 봐주죠.
그 보통으로 우리 Z는 A 플러스 BI로 두면은 AB는 실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IZ 뭐쭉 되는데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 뭐 알지? 1 플러스 I, A 플러스 BI 플러스 I, A 마이너스 BI 1 플러스 I가 성립할 때니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개를 해야 되겠네, 그럼. 이래가지고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전개를 합시다. A 플러스 BI. 그러면은 플러스 AI. 그 다음에 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AI 플러스 B는 1 플러스 I 됩니다. 좀 사라질 게 없죠? 요거 하나 사라지네. 요거 사라지고. 그러면 A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2A 플러스 B죠. BI. 는1 플러스 i. 그럼 a는 1이고 2a 플러스 b는 1이 돼야 되니까 a가 1이니까 2 플러스 b는 1. 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z는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네.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이거 1제곱. z제곱을 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 되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것에 또 제곱을 하면 z4제곱이 되죠. 4제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제곱 z8제곱 해줘야 되네. 또 제곱하면 이게 16이 되잖아요. 그죠?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그럼 8 되죠. 8이 됩니다. 36번. 자, 이거, 이거는 한쪽만 음수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루트 마이너스 10을 하면 되죠. 그리고 루트 18을 고쳐야 되고, 틀렸죠. 자, 이거 둘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두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 합치십니다. 이렇게. 틀렸죠. 자, 밑에가 분모만 마이너스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합치고 난 다음에 이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분의 5. 이거 맞습니다. 이거. 3번, 옳죠. 4번. 이거는 관계없죠.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합쳐져도 관계없습니다. 틀렸네. 자,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2분의 5입니다. 그냥. 37번. 자, 이거는 3 루트 3i가 되고, 자, 이건 마이너스인데, 이거 음수음수죠? 그럼 마이너스를 하고 난 뒤에 합치셔야 됩니다. 36. 자, 이것도 마이너스 빼내고, 그죠? 뒤에 것도 마이너스 빼내고, 이렇게 합치시면 마이너스 2인사 24 이렇게 되죠. 는3 루트 3i 더하기 이건 6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i죠. 그럼 3 루트 3i는 이렇게 되고 6이 됩니다. 38번.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b에 대해 a b의 값을 구하라 이랬죠. 자,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되는데 좀 복잡하네. 자, 일단 요것만 잡시다. 요거 곱하게 되면은 4가 되고, 요를 곱하면 일단은 마이너스고, 그죠? 루트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1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해놓고 2 루트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요거 일단은 이거 플러스입니다. 그죠? 플러스인데, 자, 이거 음수가 음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루트 16은 맞는데 합치시면 마이너스 또 티나야 돼. 그래서 다시 이거 마이너스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요거는 요것도 루트 16이지만은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 마이너스 또 붙여야 됩니다. 더하기. 이거는 그냥 곱합니다. 마이너스 36. 자, 요거는 마이너스 나와야 됩니다. 분모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오고 루트 마이너스 4인 4, 4, 6, 24 이렇게 됩니다. 자, 는
좀 복잡하지만은 요거 차례차례 합시다. 4 있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4i니까 2i로 바뀌고 자 요거는 4i로 바뀌죠. 4i니까 마이너스 8i가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가 될 거고 그럼 이거는 플러스 6i가 될 거고 그 다음 이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4i가 되겠죠. 그죠? 4i 됩니다. 는 자, 이렇게 하나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4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6하고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8i가 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8 되죠. A 플러스 B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개 곱한 거 그래서 8, 4, 32가 되네요. 자, 39번. ZZ바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좀 고쳐봅시다. 2,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고치고 그냥, 2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고치면 되죠. ZZ바란 말은, 딱 갖고 왔고 그냥 이러면 되겠네. 2 마이너스 루트, 3i. 2 플러스 루트, 3i. 됐죠? 그럼 Z바는 어떻게 되냐면은, 2 플러스 루트, 3i. 2 마이너스 루트 3마이 이러면 되죠. 포함되지 쭉한 다음에 분자는 4 마이너스 3마이 제곱 플러스 3 되고 분모는 4 이것도 플러스 3 되네. 7분의 7 1이 됩니다. 40번 0이 아닌 두 실수죠. 자, 아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 이 뜻입니다. 그럼 기역 같은 경우에는 A제곱B라 했는데 자 이거 그냥 요거 둘다 음수지만은 이 A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A 루트 B가 되겠죠. 자 니은 아 이거 맞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 마이너스 a가 0분의 이 양수고 양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그대로 합치죠. 이렇게. 아니, 틀렸네. 이거 둘다 음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b분의 a 됩니다. 맞습니다. 기억. 이거 리얼. 리얼은 요거는 마이너스 a였으니까 이거 양수고 이것만 음수죠. 음수니까 합치질 때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b분의 a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기역 이것이 맞습니다. 41번 실수 x에 대하여 자 x는 1이 아니고 x는 마이너스 2도 아니다. 0으로 안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됐다는 소리는 x 플러스 2가 분자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고, 분모만 0보다 작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뜻이고.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이거 n입니다.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는한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 정도 넣어보면 되네. 양수죠. 그래서 그대로 요렇게 튀어나오면 되고, 플러스, 이거는 절대값이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적고 자 이거 0을 넣으면 마이너스 되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놔야 됩니다. 붙여놓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사라지고 2 플러스 1 되죠. 3이 됩니다. 자 42번 마지막 문제네요. 그죠? 자 이럴 때 이거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여놨죠. 이말 뜻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고 0이 아닌 재수술을 했으니까 자, B가 0보다 작은데, 이거 음수죠? 음수입니다. 음수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놨다는 말은 C는 뭐란 말입니까? 양수란 말이죠. C는 0보다 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요거 갖고 왔고, 이거는 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 거는 B 마이너스 C가 되고, 이렇게 절대치 다 붙이랬죠, 이렇게. 일일이 다 붙이십시오. 귀찮더라도. 붙여놓고 판단하세요. 이거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B-C, B가 음수고 C가 양수니까 음수, 이거 음수 되네.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고 C 양수잖아요. A 음수니까 이거 플러스네, 양수네. 그 다음 마이너스 하고 그대로 지나오니까 마이너스 C 플러스 A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남은 거는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